장례 준비는? 형님과 누이가 준비 중입니다. 다녀와. 휴가를 줄 테니. 조금 전 가지 않겠다고 전화 드렸습니다. 전 여기 나와서 이 일의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배후? 아버님을 살해한 육군 1사단 안도대위는 황도파 청년 장교들을 이끄는 자입니다. 확실히 그쪽이 내각이 불만이 많지. 자네 혹시 히로시를 의심하는 거야? 히로시가 암살을 배후에서 지시했다고? 잡아서 조사할 겁니다. 주둔군 사령관이 된 사람을 무슨 수로? 임시정부 연통보에서 찾아낸 통신 기록입니다. 김구의 밀정이 누군지 확실한 증거가 담겼죠. 잠깐. 그러니까 자네 말은 그 밀정이 히로시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네. 확실히? 유마담 쪽은 힘들 것 같습니다.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예요. 무라이에 대해 증언할 바에 히로시 원장 쪽으로 붙으린 아니죠. 어차피 그쪽은 실수를 유도하는 흔들기였어요. 히로시 원장, 제대로 역지 않으면 군사 재판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법무국장님은 뭘 하십니까? 신중하자는 입장이죠. 겁먹고 망설이고 있군요. 상대가 상대니까요. 검사님은 괜찮습니까? 히로시 원장과. 솔직히 인정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사에 방해가 됐어요. 정치가인 아버지와 형 모두 일본의 군국화를 반대해 오셨죠. 저 역시 그렇고요. 히로시 원장의 행보를 막아야 합니다. 당분간 경부님과 팀원들도 조심하세요. 틈을 보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상하이에서 오신 뒤 히로시 원장 아직 안 만나셨죠? 이제 가야죠. 준비해 주세요.